시간에는 비디오 자르기와 학대하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입니다. 라이브러리 창에 있는 스케치보드 동영상을 이 트랙에 타임라인에 갖다 놓겠습니다. 비디오 자르기와 화면 학대하는 방법은 이 비디오를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비디오 편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파워 도구가 나오는데, 파워 도구의 왼쪽 부분 잘라내기 줌펜, 이거를 사용해도 되고, 그러면은, 위에 도구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파워 도구 메뉴가 나오는데, 파워 도구 메뉴 오른쪽 부분 잘라내기 줌펜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이런 화면이 뜨지요. 이 화면은 마우스를 이거 갖다 놓고 위로 확대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가로도 확대할 수도 있고 세로도 확대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자, 화면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비율 16대 9. 원래 화면이 16대 9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에 이거 보면 4대3은 화면이 4대3. 활성화된 부분을 4대3으로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4대3은 나머지는 잘라내고 이 부분만 나타내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또 16대 9는 원 당초극이고요. 다음에 19대 16. 9대 16은 왜십니까? 이 화면 다지요? 가로가 9, 세로가 16. 이런 식으로 잘라내겠다 이 말입니다. 요건 이동되죠. 요 마우스를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해가 이동됩니다. 요래 잘라내라 하는 부분을. 그러고 1대1은 내놔 꾸 가로 1 세로 1 이래 잘라내는 위치를 또요 가운데 요 파란 점이 있죠. 요 마우스를 갖다 내면 동서남북 표시가 있는데 이거 빨리 잘라내라 하는 부분을 갖다 이래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래 그 부분만 하겠다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고 요 보시되 사용자 자유형 하는 게 자유형은 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화면 비율 유지하는 게 있습니다. 화면 비율 유지를 했던 자유형에서 해서는 화면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 안 됩니다. 유지 안 되고 가로만을 갈 수도 있고 그죠? 줄일 수도 있고 가로만을 갈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늘갈 수도 있고, 뭐, 세로를 줄일 수도 있고, 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형에서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창을 유지로, 이제 16대9로 돌아오겠습니다. 16대9로 하면 화면 비율 유지가 비활성화 되어버리죠. 여기서 위치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X는 X 좌표입니다. 우리 그래프, 2차 방에서의 그래프 매체로 X 위치가 어디 있냐 이 말입니다. 위에 꺽쇠를 누르려면 이 숫자를 직접 입력해야 되지만 위에 꺽쇠를 누르려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이 그다음 밑에 거를 꺽쇠를 그러면 왼쪽으로 이동되고요. 그죠? 그런 원리입니다. Y도 이제 직접 숫자를 지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꺽쇠를 이용해가 물로 올릴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0점 당초 0.5지요. 0.5하고 엔터하면 당초 Y 좌표고 X는 이 숫자를 하면 당초가 0.5 아니면 0.5하고 치고 엔터를 누르려면 야, 물 당초 화면입니다. 이게 폭 스케일은 이렇습니다. 자 원래는 1입니다. 1인데 폭은 화면 비율 유지가 유지하겠다 하면은 이 폭이 똑같이 높이와 같이 움직이고 화면 비율 유지가 자유형으로 하면은 이 체크가 없어진 상태에서는 폭은 폭대로 해지고 높이는 높이는 별도로 해지고 각각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16대 9로 지정해 놨으니까 화면 비율 유지를 폭을 높이면 같이 넓어지고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랍니다. 높이도 같이 커지고 작아지고, 그죠? 이 숫자는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 숫자를 바로 옆으로 대 당초가 1이죠? 1에 1 치고,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러면 폭하고 높이와 같이 1이 되지요. 자, 이 회전은 이렇습니다.
열어서 90도를 하겠다. 90도 꺾어집니다. 90 치고 엔터 치면 화면이 90도로 꺾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숫자를 우회 꺾쇠를 누리려면 90도에서 계속 올라가겠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또 밑에 꺾쇠를 누리자면 이제 식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지요.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90은 당초 회전이 0이기 원위치 기초값을 넣으셔야 돼요. 0 하고 엔터 치면 당초값이 그대로 놓았습니다. 자, 밑에 화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생 버튼입니다. 이거는 재생 버튼, 원숭 버튼, 요거는 맨 앞에 가는 거, 맨 앞에, 요거는 맨 뒤에,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전 키프레임 선택, 앞에 키프레임 선택하겠다, 이 말. 선택입니다, 선택. 요거는 다이아몬드하고 마이너스 1년 해내는 거. 프레임을 선택한 것을 키프레임을 제거하겠다, 이 말이고, 요거는 키프레임을 추가하겠다, 이 말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요거는 키프레임을 중복해서 주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거는 다음 키프레임이 선택, 현재 위치에 있는 키프레임이 그 다음에 있는 키프레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저 타임 포시지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파워 디렉터 18 초기 화면에서 보는 미리 보기 창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클릭하면요, 그죠? TV 안전지대를 클 것이냐, 끌 것이냐, 눈금선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눈금선을 없이 할 것이냐, 가로로 두 개 두고 세로를 두 개 줄 것이냐, 가로로 여섯 개 두고 세로로 여섯 개 줄 것이냐, 뭐, 일곱 개 두고, 가로로 일곱 개 두고 세로로 일곱 개 두고, 이 포시입니다. 예.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 이거는 이제 여기 있죠. 지금 맞춤 가격이 털에 딱 맞게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세밀하게 자기 발락하면 한 75%는 높아고 화면이 좀 커지죠. 100%는 더 커집니다. 이 세밀하게. 안 보이는 건 어떻게 하냐. 이 스크롤 바 있죠. 이로 움직입니다. 이로 움직입니다. 이로 움직이게 하고. 이걸 세밀하게 작업하겠다, 이 말입니다. 당초대로 맞춤대로 하시다. 자, 여기서 보시다. 자, 지금 키프레임이 제일 앞에 하고 제일 앞에 요 하나 생기기가 있죠. 이쯤 대가 키프레임을 갖고 옵니다. 키프레임을 설정합니다. 예.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요 막대가 요 왔죠. 요때 요거 다이아몬드 플러스 키프레임 추가를 합니다. 그럼 키프레임 하나 생기죠. 자, 다음에 키프레임을 하려고 하면 막대로 마우스 왼쪽을 이 자리에서 슬라이드 키프레임 둘락하는 위치에다가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야지. 클릭을 안 하고, 예. 이 키프레임이 있는 데서는 이거를 막대를 갖다 옮기면 키프레임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죠. 예. 같이 움직입니다. 자. 자, 이 작업에서 처음 여기에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기까지를 점점 화면이 커지도록 하겠다. 줌인, 줌인이죠. 점점 커지게 되겠다. 그러면 이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놓고 위에 미리보기 창에 이 부분 모서리 길이 되면은 마우스를 대면은 화살표시가 양쪽으로 생기죠. 이때 왼쪽 마우스를 누진한 상태에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해가지고 그리고 이 중앙 파랑대요 되면은 동서남북 이 포시가 나오지요. 이때 왼쪽 마우스 클릭해가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좀 마음대로 됩니다. 이래 그죠? 마음대로 위치를 어디 할 것이냐. 그럼 이 활성화된 이 부분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리 그걸 조정도 할 수 있고요. 자. 자, 요래 조정했습니다. 요래 조정이 요 키프레임에서 요 화면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점점 확대되어가 요 이제 키프레임 하나 주겠습니다. 키프레임 주려고 하면 이 막대를 마우스로 움직이면 안 된다 했죠. 뭐가 이 위에 있는 빨간 키프레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자 키프레임 다음에 주려고 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왼쪽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라면, 이 클릭에서도
키프레임 주겠다. 악대를 갖다 놨고 플러스 1 키프레임 갑니다. 키프레임 하나 생겼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당초부터 해가지고 여 가면서 키프레임 처음 준대 여기까지 가면서 화면이 이 활성화된 요 부분입니다. 활성화된 요 부분만 화면이 점점 커지다가 커진 상태가 여기서부터 방금 키프레임 준 요까지 계속 되다가 다음에 키프레임 주겠습니다. 다음에는 원위치를 또 돌아올랐고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N쪽을 슬라이드에 원위치 시키려고 하는 자체에다가 이치에다가 N쪽 마우스 N쪽을 클릭합니다. 그럼 막대가 어찌요? 요때 키프레임 추가 요거를 다이아몬드 플러스 1 해놓은 플러스 해놓은 거를 클릭하면은 키프레임 하나 생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계속 그런 상태가 되다가 여기서부터요 점점 커지다가 똑같은 상태로 되어 있다가 다음에는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가지고 점점 작아지가 전체 화면으로 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전체 화면을 불러 이 키프레임 설정 장소에 막대를 갖다 놨고 요번 바람물이 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동서남북 화살 표시가 되지요. 이거를 요요 있죠. 요요 빨간 점 있죠. 요리로 갖다놔 여기 중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드래그 합니다. 왼쪽 마우스를 올려 드래그 해가요 이 점을 가운데 있는 점하고 맞춰합니다. 요래 드래그 해가 드래그 맞춰놓고 오른쪽 위에 있는 모서리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올리면 화살 표시가 양쪽으로 생기죠. 요때 왼쪽 마우스를 누린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가 나가면은 원래 크기로 영상이 되지요.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영상을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처음에는 점점 부분이 확대되다는 기간이 요 부분부터 해가 여기까지 하다가 요서부터 서서히 화면이 줄어지면서 원래 화면대로 돌아온다 고 말입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요서 자, 활성화된 부분 요것만 나타나는 겁니다. 원 화면에서는 그렇죠. 됐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은 활성화된 요 부분 있죠. 요것만 화면에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보이기 비활성화된 부분인데 이건 안 나타납니다. 원 화면에는 요것만 나타납니다. 자, 확인하고 클릭하고 봅시다.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소매는 원 화면에서 서서히 커집니다. 어떻게 커지냐? 이 사람, 이 다리 쪽에 아까 지전에 고고 커지죠. 여기 계속 되다가, 그 정도 계속 되다가, 다음에는 원위치로, 원 화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화면이 작아지면서 전체 화면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